종류가 너무나 많은 실리프팅. 왜 효과가 없을까? 어떤 분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할까? 오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리프팅 하면 실리프팅 뿐만 아니라 다른 리프팅도 되게 이렇게 얼굴을 올려봅니다. 그러면 광대도 튀어나와 보이고 밑에는 쭉 이렇게 올라간 느낌 들지만 튀어나오기만 해도 환자분들은 효과가 없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벡터라 그러죠. 어느 쪽으로 올려야 되느냐. 대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려보지만 이제 거울을 보시면 이렇게 조금은 구겨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상방이죠. 상방. 안쪽으로도 모아줘야 되고 바깥쪽으로도 올리고 이래요. 실리프팅에 대한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실리프팅 해가지고 가장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벡터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 어떤 분들은 아래쪽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왜? 얼굴이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도 뭐 아래쪽엔 당연히 굵어지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얼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제대로 된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라테럴 어블리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광대가 좀 커지죠. 이 커진 부분도 여기 위에서부터 다시 올려서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벡터의 방향 자체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력에 대해서 거스를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다시 쳐져버리죠. 이게 불과 한 달에서 길어봐야 두 달 사이에 쭉쭉 다 쳐진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입꼬리도 이렇게 내려가고 심술보도 강한데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 앞쪽에 앞광대가 살짝 튀어나왔을 때 사실은 앞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젊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인디안 밴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인디안 밴드도 다 같이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수하게 고안된 이러한 캐본이라는 실을 써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예방해 준다는 거죠. 즉 제가 생각하는 실리프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수술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쪽으로도 올려줘야 되고 이쪽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려줄까? 이제 여기에 노하우와 학문적인 어떤 깊은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쪽에서 해주는 방법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됩니다. 안에 이 실을 보시면, 이런 돌기가 생긴 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실 자체를 이렇게 올려서 요 위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길가에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결국 중력 때문에 다시 다 내려온다고, 이렇게. 아무리 잘 올려놔도 중력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이 캐본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밑에서 받쳐줘야 되죠. 제가 항상 서스펜전 브릿지, 우리 현수교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는 올려주고 밑에 이렇게 받쳐줘야 됩니다. 다른 실은 안 돼요. 캐본처럼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안에 일종의 눈에 안 보이는 콜라겐 덩어리를, 스카스틱이라 그래요, 흉터 덩어리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것을 예방하는, 올리고 받쳐주는 시술을 해야만이 효과가 오래 가는데, 그냥 됐다 뭐 아주 굵은 코그예요. 콘 쉐입이나 아니면 뭐 몰딩 코그를 해서 굵은 코그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일시적으로 효과 있겠죠.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효과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수술 방법이 정확하지 않고 이 수술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오래 가는 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필러도 집어넣고 곳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얼굴 자체가 커지기만 하고 빵빵하게, 일반 잘 모르시니까 버톡스 필러 맞았다라고 그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가는 거죠. 뭐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오늘 1편, 실리프팅 왜 효과가 없는가, 실패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 중에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는 실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또 이의 성분은 어떻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왜
실리프팅이 효과가 얼마 없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